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어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에 우리가 평소에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아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이런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나눴어요. 지난번에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역을 하는 센터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셨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하셨던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갑자기 그 회중 중 한 분이 미친 행위를 했던 장면이 있어요. 귀신이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이야기 우리 지난번에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는 귀신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또 귀신 쫓아내시고 이러신 후에 그 회당에서 나오시자마자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즉시 베드로의 그 장모님 앞은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지난번 설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때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정되기 전이에요, 후에요? 선정되기 전이죠. 아직 베드로나 베드로의 그 형제 안드레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때예요. 어디에서, 어느 도시에서 이 일이 일어났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겠죠? 가버나움입니다. 그럼 가버나움은 우리 알다시피 뭡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이제 3년 공생애를 하실 때 미션 센터예요. 이분이 이제 거기에서 정착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상당히 중요한 도시예요. 근데 이 가버나움에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장모님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지금 오늘 말씀도 특히 그렇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요 내용이 안 나오는데 요 세 복음에는 공간복음에는 요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어요. 오늘 스토리를요. 그래서 그걸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은 누구네 집이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시몬의 집이라 그랬고, 지금 다 적어 놓으세요. 시몬의 집이다. 4장 38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4절에는 베드로의 집이다.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는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장 29절에는 또 다르게 표현했어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다. 그렇죠. 거기다 안드레까지 들어갔어요. 이 표현이 달라요.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보면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에 지금 장모님이 계시고 베드로의 집이 거기 있다는데, 실은 베드로는 안드레도 그렇고 고향이 가버나움입니까?
아니에요. 이분들의 고향은 가버나움이 아니에요. 이 가버나움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여러분들 상상으로 보세요. 이 고구마처럼 생겼죠?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호수에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왼쪽, 여러분들 왼쪽 꼭대기에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이. 왼쪽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긴 갈릴리 호수가요. 그리고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도시가 여기 벳세다라고 그래요. 벳세다. 네, 같은 해변가, 해변이 아니지 강변가 도시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도시가 벳세다고 왼쪽 끝에 있는 도시가 네?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지금 계신데, 근데 보면은 성서에서는 이 벳세다라는 요 오른쪽 끝에 있는 도시가 거기 이름난 도시예요. 이 도시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은 요 집이 누구네 집이냐면요, 베드로의 집이고 베드로의 고향이 거기고 또 베드로의 형제 누구예요? 안드레의 고향도 거기고, 네. 그리고는 또 누구예요? 우리가 이제 추측하기를 야고보와 요한 이분들의 고향도 다 그 동네에, 예. 그 다음에 빌립도 그 동네 출신이에요.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 벳세다라는 그 어촌 마을이 그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들 중에 아주 핵심 멤버들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 벳세다라는 그 마을이. 참고로 그 벳세다에서요, 이렇게 위로 올라보면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이 무슨 언덕이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언덕이에요. 벳세다에서 이렇게 위로 보면 언덕이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 그런 곳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이분들이 자기 고향인 벳세다에 계시지 않고 지금 보니까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이사를 온 걸로 우리가 이제 추측이 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렇죠? 네. 가버나움으로 지금 이렇게 오신 걸로 우리가 딱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처갓집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베드로의 처갓집이. 그래서 요새도 그렇지만 이 처갓집이 있는 대로 옮겨가는 남자 쪽 집이 남자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처갓집으로 옮겨갔는데 거기 보면은 여기 집 보면 시몬과 시몬은 베드로예요. 안드레 집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요 안드레는 분명 이름도 항상 순서대로 나와요. 시몬과 안드레 나옴. 성서에서는 그러면 누가 형님 같아요? 시몬이 형님 같아요. 안드레는 동생이고. 오케이? 그래서 형님이 장가를 가가지고 가버나움 쪽으로 지금 장가 가서 이 안드레가 아마 형님 집에 따라서 와서 그 가정에서 같이 사시는 모양이에요. 안드레도. 거기에 지금 장인 어른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분명 장모님이 계신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시고 장모님이 계시니까 분명 베드로의 처도 거기에 계셨겠죠. 근데 그 처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가버나움 사람들이 볼 때는 마가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시몬과 안드레 집이다. 그 집이. 어떤 분들은 그게 베드로의 집이다. 예. 거기에 지금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회당을 방문해가지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안식일에. 그 가버나움 도시에. 그럴 때, 요 지금 유명인사 네 분이에요. 네 분이 누굴까요? 시몬과 안드레와,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와 요 사람들이 뭐냐면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아버지가 다르죠. 시몬과 안드레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요한이에요. 그래서 바 요한, 그러니까 바란 말은 아들이란 소리예요.
바 요한 시몬아 그러거든요. 그래서요 요한의 아들인 시몬.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 당시에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 동네에 많았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요한이라는 이름 많죠. 아 그러니까 이 안드레의 아버지 이름은 누구였겠어요? 요한에 그렇죠? 바 요한 안드레야 둘이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세베데 그런 거 세베데 그렇죠? 이 세베데의 아들들이 그런데 이 두 가정에서 나온 네 청년들이 동업을 했어요. 업을 동업을 했어요. 같은 마을 베세다 출신들인데 동업을 했어요. 업을. 그래서 어업 협동조합 아마 이사장은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네 분이 예수님이 회당에 오셨다 할 때 안식일에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네 분이 그 회당에 갔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시려고 회당에 갔었어요. 이분들이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과 똑같이 그 안에서 귀신 쫓아내는 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 권세가 있는 설교도 다 들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놀라는 장면. 아, 이 청년이 대단한 청년이구나. 네. 이런 걸 이분들이 다 보았어요. 네. 이분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이제 그날 예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 다가서가지고 예수님, 우리 장모님 병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아마 시몬이 말씀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두 청년들의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모양이에요. 예수님, 지금 우리 집으로 빨리 갑시다. 예수님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시고 하는 걸 보니까 능력이 분명히 계신 분이신데 갑시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이제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창세전부터 셋업이 된 시나리오를 지금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요. 이분들을 이제 예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핵심 왼팔, 오른팔 을 만들기 이미 다 예정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아셨잖아요? 예수님은 안 했지만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와가지고 장모님께 갑시다 하니까 예수님이 속으로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기뻤죠. 그렇지만 이 양반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면은 즉시 갔다고 그랬어요. 즉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어로는 그랬어요. 원어로도 보면 immediately. 그 집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예. 들어가셔서 이제 병을 낫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우리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요 네 분이 예수님이 가브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어부 출신들은 그 회당에 잘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그게 좀 같은 클래스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마태는 거기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마태는. 그런데 이 어부 출신들은 안 되는 거예요. 마태는 제사장 집안이거든요. 레위. 그리고 고급 공무원 아닙니까? 세리.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지금 어부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한데 이 네 분이 그날따라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설교하시는 거나 귀신 쫓아내는 걸 다 보시고는 이제 초청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우리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는 그 예수님의 그
특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날 따라 그 회당에 들어가셨을까? 예수님 만나러. 이게 우리 질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 이분들이. 그러면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세례를 받으실 때요, 이때 예수님이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게 이제 다 이제 완전히 공표가 됐잖아요. 그럴 때 그 세례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가버나움 가셨다, 나사렛 가셨다, 또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성서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다 예수님 다 주시고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세례 요한도 자기는 따로 또 그 동네로 올라가신 거예요. 세례 요한도 북쪽으로. 세례 요한이 북쪽으로 올라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제자가 있었다라고 성체에 보면 나와요. 두 제자가 그 동네.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누구였느냐? 안드레였다. 그게 요한이 말을 해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1장 36절, 이제 37절에. 그 안드레였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지금 요한이 글 쓴 거거든요. 하나는 안드레였다. 두 분 중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그냥 제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나머지 하나는 누구였을까? 그럼 항상 요한은 표현할 때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절대로 자기라고 말을 안 해요. 간접 표현을 요한은 항상 써요. 그래서요, 예컨대 이제, 요한이요,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 자기를 이렇게 표현할 때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성만찬 때도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성만찬에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뭐냐면 우리가 그거 있죠? 바요나, 시모나, 너 나 사랑하느냐? 그래서 세 번 물어보잖아요? 물어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때 그러는 게, 예수님이 너 이제 띠띠고 너 이제 순교당할 거다 이야기하는, 그러면, 쟤는요? 그러는 거야. 그때, 쟤는 할 때, 뭐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요? 그런 요한이 글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 항상 자기 이름을 거론을 안 해요.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간접적인 거론을 해요. 여기에서 지금 똑같아요. 지금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많은 제자 중에서 지금 두 제자를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 하와, 너 누구예요? 그 다음에 두 할 때 자기 이름을 요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같은 동업자인 요한이에요. 두 제자가. 자, 요한인데, 요 사람들한테 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저 지금 이 젊은 예수 지나가잖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 그러니까 이 두 제자 중에, 다른 제자 중에 이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는 젊은 청년 예수님을 그때부터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예. 요 두 분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근데 이제 요한이 설명하기를 안드레는 누구한테 예수님을 소개했다? 자기 형 베드로에게 소개하고. 그러니까 요 요한은 누구한테 설명? 요한도 보면 야고보 요한에서 자기 형 야고보에게 분명히 또 소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동업자들 아니에요, 여분들이.
요분들이 동업자라는 걸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 이제, 마가복음 1장 19절, 누가복음 5장 10절, 요한복음 1장 42절, 이런 데 보면, 예. 마가복음 1장 29절, 예. 이런 모든 성경 구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요, 같은 동업자들이니까, 이 동업자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그 사업을 어디로 옮긴 거예요? 고향에서 가버나움으로 좀 옮겨온 거예요. 옮겨왔는데 거기에서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이 세례 요한을 만나가지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예수님은 그때부터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을 관심을 두고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분들을 이렇게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빌립을 직접 만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4절을 보시면 빌립도 똑같이 베세다 주시는데 지금 다 이 형제들과 같이 지금 가버나움에 와 있는 거예요. 빌립을 만나가지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너 나를 쫓아라 그랬대. 예. 그러니까 빌립은 이미 자기 고향 형님들에게서 다 들은 이야기예요. 이분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 쉽게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도 그대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또 예수님을 전파해가지고 요한복음 1장 45절 51절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그쪽 동네에 젊은 청년들이 지금 몇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됐어요? 한번 봅시다. 시몬, 안드레. 그 아버지 이름? 요한. 됐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 요 집 아버지 이름은? 제베데. 됐죠? 그 다음에 지금 또 예수님이 직접? 빌립. 또 빌립이 누구에게? 나단.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하루아침에 여섯 명이 이제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다 이게 예비 작업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회당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회당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딱 끝나자마자 이 청년들이 아, 저분을 우리 제일 큰 형님 되는 시몬 형님의 장모님 병 고쳐주면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형님 장모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장 29절엔 그랬어요. 회당에 나와 곧 그랬어요.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셨다 했는데 분명히 마가복음은요 자세하게 썼어요. 야고보도 따라갔고 요한도 따라갔고 시몬과 안드레 이렇게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네. 이분들이 제자가 됐을 때예요. 아직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아직 제자가 되려면 아직도 한참 가야 돼요. 그렇지만요.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모태 어머니 태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선정을 해놓으셔도 이분들처럼 오래 걸리면서 천천히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 제자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분들 우리 알다시피 아직은 제자는 아니지만 모태에서 이미 예정된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이 예정된 분들이라는 걸 믿으셔야지만 오늘 말씀을 내가 소화할 수 있어요. 그냥 우연히 아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경 선생님들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우연히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예, 그 우연학설이에요. 모든 게. 이분들이 운이 좋아서, 안 그러면 이분들이 노력을 해서 예수님이 거기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연히 그 회당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건 운이 좋아서라는 이것은 불교식 단어들이에요. 운이 좋다는 건 전혀.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운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예정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의 스타팅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나라의 지금 교회들, 전 세계 교회들은 이런 그 스타팅 포인트가요, 우리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 많아요. 성서를요. 못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예정받았다는 예화를 몇 개를 들어드릴게요. 항상 보면요, 이분들이 자기네가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첫째, 바울을 봐도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했어요. 못해서 예정됐다. 야곱을 봐도요, 이사야서 44장 2절이나 44장 24절에 다윗을 봐도요, 시편 139편 16절에 다윗이 그랬어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제도 우리 예레미야 공부했죠. 어제 거의 하루 종일 우리가 예레미야 공부했는데요. 참석 안 한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시겠지만 예레미야 공부할 때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예레미야가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됐다? 예레미야가 복중에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선지자로서 택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몇 장 몇 절이요? 1장 5절이에요. 우리 이 로마서 8장에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교인들은 특별한 교인들인데 우리 로마서 공부했잖아요. 우리 그 유명한 8장 28절이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크리스천 그 학자들이 읽는 웹사이트 있어요.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미국 크리스천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가 그럴 때요. 예. 그 중에 이 대표적인 게 지금 로마서 8장 28절인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다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로마서 8장 28절은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 세상 더 좋아하죠.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이 자녀지만 그 바울이 그러는 게 8장 크리스천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곧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이런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불륜받은 자들. 이건 사명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리냐. 사명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불륜받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불리움을 받은 자들은 지금 이 제자들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불리움 받은 자들이에요. 예? 아직은 제자가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라는 건 그냥 이 세상에 좋은 게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는 거듭하면 사업이 잘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이런 의미의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된 뜻이 있는 그 뜻으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29절 30절에 그런 게 요런 사람은
보면 그 이제 여기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 이런 사람을 그래서 foreknew 그래서 fore란 건 F-O-R-E 미리란 거 knew란 건 과거형이 알았다 know의 과거형이 foreknew 그래요. 그걸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예지하셨다 그런 예지. 그리고는 foreknew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predestined 그랬어요. 우리 destined라는 것은 예정했다. pre라는 것은 미리. 그래서 예정이라 정해놨다. destined, predestined라는 말은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뜻대로 부르시고 있는 자들은 미리 아셨고 태중에 있을 때 또는 태중 전에 그 다음에 predestined, 미리 예정해 놓으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called 그랬어요. 과거형으로 돼요. 미리 예정됐기 때문에 때가 되면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섯 명 여분들 지금 때가 물어 익었기 때문에 이제 부르시기 직전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연히 이렇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죠? 예? 이분들 어머니의 태에 있었을 때 안 그러면 훨씬 그 전에 이미 다 보셨고 예지하셨고 예정하셨고 이제 와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이 신학이 소위 이 칼빈주의 신학이에요. 여기에 동의하세요? 이런 데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 기본적인 걸 아셔야지만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를 소화할 수가 있어요. 이 중요한 이슈들을.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여섯 명, 요 사람들 아직 제자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자 후보생들로 보시면 돼. 예? 모태에서 예정했고 특히 복중 짓기 전에 이미 다 아셨고 그러다가 지금 때가 돼서 부르시는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이 완전히 지금 제자로서 불륨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 in the beginning 시작이 시작. 예. 이런 모든 원칙이 우리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상고하면서 나에게도 이걸 적응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셀 모임에 앉아가지고 서로 이 부분을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눠야 돼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한번 질문 던져봐요. 이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예비 과정을 준비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여분들을 업으로 만든 거예요. 업으로. 예. 낚시꾼들로 금을 가지고 생선 잡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이제 나중에 대화하기 쉬워지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금을 비유가 있죠. 이 두 가지 생선이 있는데 좋은 생선과 나쁜 생선을 나중에 심판 때 끌어올릴 때 갈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선 비유를 이분들에게 주시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 그런 거예요. 이제 베드로를 이제 불러주시면서 베드로야, 너는 시몬인데 장차 이제 베드로가 될 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이분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어느 정도는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랭귀지를 쓰니까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식으로 다 예비시켜 주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에 살게 한 것도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처음 해봤지만 그게 이방 갈릴리 아닙니까? 이방 갈릴리라는 이방인들 복음화를 위한 아브라함과의 계약, 모세와의 계약, 이사야와의 계약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그쪽 동네를 이제 하나의 선교센터로 해서 하지만 거기다 또 한 가지는 이 갈릴리 호수가의 업으로 하신 것은 다 이 목적이 있는 게이 사람 낚는 업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런 다 준비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준비 과정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용하시려면요.
인간들의 문화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아주 편하게끔 주님의 메시지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 문화를 셋업해 주세요. 그런 문화로. 거기에 내려오셔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분들을 그 문화에 맞춰가지고 부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가지고 다 준비시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이 두 제자분들 누구예요?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주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예정된 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그 장모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놀라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이분들을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모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나다니엘 이 젊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모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여섯 분과 관계되는 분들이 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직접 간접으로 알게 된 거예요. 예. 우리 시몬을 봐도 그렇고 안드레도 봐도 그렇고 시몬의 부인도 이때 아주 놀랐을 거예요. 예? 또 뭐 시몬의 장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소문이 시몬의 친부모님들도 놀랐을 거고 예? 이 처갓집 사건 이야기 안 들었겠어요? 그 좁은 바닥에서 또 안드레도 마찬가지. 그 가족도 다 놀래고 온 동네가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 그 두 분의 부친 이름이 세베대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모친이 계시잖아요. 그 가족들 계시잖아요. 빌립과 나다니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요, 온 동네가 이 여섯 명 이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선요, 오늘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님을 병 고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방법이요, 요한복음은 이게 적혀 있지 않지만,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부분을 정리를 했어요. 예, 정리했는데,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했어요. 마태복음은 8장 15절에 어떤 표현을 했냐면요, 예수님이 그 여자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났다 그랬죠. 손을 만지시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는 누가복음 4장 39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났다 그랬어요. 이 완전히 다른 표현이에요. 가까이 서서 He was standing very near. 그러니까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 봐라. 성경이 왜 이렇게 서로 다르냐?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사람이 쓴 거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막 덤벼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게 눈이 애꾸 눈이 되면 그거밖에 못 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1장 31절에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예, 저도 예, 학자적인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고는 저도 이런 걸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안 따지지만 저는 눈이 조그마하지만 이런 거 따지는데 또 그래서 학자들이라고 그래요. 학자들은 이런 걸 따지면 돼요. 세상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따져가지고 이 진부를 가려내고 질서를 그 안에서 찾아내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셨나? 이유는 종합적으로 이 모든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적용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가지고 손을 만지시고 꾸짖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가니까 손을 잡아서 일으켜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 고민이 하나 있어요. 열병을 꾸짖었다는 단어예요. 인격적인 표현을 해서 열병을 보고 나가라 이놈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학자들이 이것을 두 가지 표현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표현을 했으니까 그 열병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체로서 쫓아냈다 이렇게도 보고요. 어떤 분들은 비인격체로 그렇게 인격체로서 상징화한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저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네. 자, 이렇게 병이 딱 나은 순간에 그 장모님의 그 모습이 상당히 우리에게 감동적이에요. 이 장모님이 병이 딱 낫는 순간에 누가복음 4장 39절, 8장 15절, 우리 마가복음 1장 31절 제가 여러 번 이 말씀 드렸어요. 딱 낫는 순간에 그냥 즉시라는 단어를 거기다 또 써놨어요. 곧 한국말로는요. immediately. 장모님이 일어나가지고 저희에게 수종을 드니라 이런 말로 한국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해요. 즉시 일어나서 저희에게 수종을 드니라. 저희가 누굽니까? 여기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수종 든 게 아니고 예수님과 지금 거기 지금 그 젊은 청년들 있죠? 그 청년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그랬는데 한국말로는 수종을 들었다 그러는데 원어를 딱 보면요. 수종 들었던 단어가 아니에요. 수종 들었던 단어가 아니고 뭐냐면 they immediately arose and waited. 기다린단 말이죠. 거기다 과거에 waited on them 그랬어요. 원어를 봐도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기다리셨다 이런 단어예요. 그들을 향해서 이 장모님의 지금 하신 일이 그들을 향해서 기다려졌다. 그거를 더 의역을 해가지고 한국말은 수종 드셨다. 수종 드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 이 장모님이 병 났자마자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네? 음식을 그냥 뭐 돼지는 안 잡죠, 유대인들이? 양 잡고 뭐 잡고 해서 닭 잡고 이래갖고 아주 닭도리탕을 맛있게 만드신 모양이에요. 빨리 아주 자기의 전문 음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차려놓고는 밥상 딱 차려놓고는 이분들 보고 오셔! 하고 기다렸었다는 거예요. 이거 드세요!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모님이요. 감사의 표현을 즉시로 하신 대표적인 분이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성서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는데 고마워하는 단어들이 많이 안 나와요. 성서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생각하고 그냥 뭐 즐거워했다 그냥 이 정도 수준이죠. 어떤 분들은 병 고침을 받고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유대 지도자들이 보면 예수님을 금방 죽이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때가 있거든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병 고침을 받거나 도움을 받은 후에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표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표현했던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누구냐면 한 중풍병자예요. 마가복음 2장 12절에. 또는 마가복음 1장 45절에 한 문둥병자도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소문내고 돌아다녔어요.
요 문둥병자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일곱 귀신이 된 여자였는데 이 귀신이 쫓겨난 후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곳을 제일 먼저 달려간 여자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이 여자의 기록이 있어요. 또 누가복음 17장 15절에는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쳤는데 그 중에 딱 한 문둥병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리면서 고마움을 표시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런 걸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시몬의 장모님이 고마움을 표시하는 대표적인 여자분이세요. 이분이 예수님을 잊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장모님을 이렇게 열병나게 하시고 왜 많은 주님의 장차 제자들 앞에서 이 기적을 일으켰었을까? 그 가정 안에서 이것도 어디 들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온 집안에 소문이 나도록 이거 예수님이 다 계획하신 거죠. 왜냐? 장차 이제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수제자로 이제 모시고 따라다니려면 양가 부모님의 서포트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처갓집 서포트가 필요한 거예요. 이 처갓집에 특히 장모님의 서포트가 필요한 거예요. 이 장모님이 사위한테 너 미쳤니? 왜 그 남자 따라다니니? 너 가족은 어떡하고? 하면은 남자는 장모님이 그렇게 쾅쾅쾅쾅 그러면 남자는 이게 진흙이 들어서 말을 못해요. 사역을 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모님이 좀 더 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모님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보면 다양한 목표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모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같이 다니질 못하잖아요. 항상 집에다 두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도 말 못하게 입을 다물게 하려면은 그 사모님의 어머니가 이런 경험을 해가지고 얘야 네 남편 놔둬. 응? 네 남편 혼자 뛰게 놔둬. 이렇게 아마 다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그건 장모님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모님이 뒤에서 기도로 1세기 때 로마 대제국의 복음화의 기도의 어머니가 되지 않았을까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아픔 속에 숨겨진 항상 거기에 복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그 문제 자체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그 문제 속에 숨겨진 복들이 있는 거예요. 네. 또 복만이 아니고 숨겨진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장모님 사건 때문에 베드로만이 아니고 그 주변 분들이 어느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어야 되겠다 하는 어느 정도의 그 확신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가족, 물질, 직업까지. 그렇기 때문에요. 이분들에게는요. 제자의 요건 중에 제1 요건이 뭐냐면 은혜가 임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은혜가 임해야 되고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임해서 제자의 판열에 미리 예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지되고 예정돼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가 임하고 예지되고 예정되어도 우리가 피조물들이기 때문에요. 환경을 통해서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이성적으로도 내가 그것을 accept를 해야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따라줘야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한 발 앞서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의 요건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첫 번째 보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 요건을 예수님이 제시해 줬어요. 뭐냐?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다른 크리스천들은 괜찮아요. 제자가 되려면 재물을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의 요건이 대단히 힘든 요건이에요. 예. 두 번째 요건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딴 건 안 돼. 먼저 가족 생각하면 안 되고 직장 생각하면 안 되고 뭐 주변의 모든 나를 기다리는 일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을 먼저. 이 조건, 이게 보통 힘든 겁니까? 세 번째 조건은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처자, 형제, 자매, 네 목숨까지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거기다가 또 대단히 힘든 또 조건,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제자가 되려면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게 기가 막힌 제자 조건이거든요. 몇 가지를 드렸죠? 네 가지 드렸죠? 이 네 가지는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메모리하고 계셔야 되고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제자가 되는 이 조건을 딱 보면요, 예? 우리가 1번, 2번 기독교인들 가지고는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천이 이거 안 돼요. 불가능. 또 소위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불가능해. 이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예.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은혜와 예정이 따라와도, 은혜와 예정이 따라와도, 제가 자꾸 반복합니다. 은혜를 받고 예지되고 예정되었어도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왜냐? 이것은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볼 때 이게 비상식적이에요. 어떻게 가정을 다 버려야 돼? 자녀를 다 버려야 돼. 돈 다 버려야 돼. 이게 비상식적이에요. 비이성적이에요. 거기다가요, 내가 볼 때는 비윤리적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요, 비정상적이에요. 이런 비정상적인 삶을 지금 도전 지금 시키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그러니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베드로에게도 적용되고 안드레에게도 적용되고 야고보, 요한 다 이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되기 때문에요. 이것을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변화시키기는 불가능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은요,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제자로 변화시키려면 서서히 서서히 변화시켜야 돼요. 서서히. 그 서서히 중에 지금 아주 이 장모님 열병 사건이 이것이 서서히 중에 한 단계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모님 사건 직후에 이 지금 여섯 명 제자 될 분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렇지만 약간 뜸을 들인 거예요. 이분들에게. 약간 뜸을 들인 거지 변한 거는 아니에요. 시간을 요해요. 그렇지만요, 시간이 그냥 막연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있어요. 그 때, 우리 그 때를 뭐라고 그랬어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제가 썼죠. 헬라말로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요. 그 때를 향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때 또 어떤 스타일의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환경도 조금 바꾸게 만들어주시고 상황도 조금 또 거기에 맞게끔 또 발전적으로 변화시켜주세요. 그리고는 또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자꾸 발전하면서 한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비 과정에 예비 확신 과정이 상당히 길어요. 사람마다 기간이 다르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나이 한 40 될 때까지 이 예비 과정을 겪었어요. 이거 다 제가 경험한 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40살, 50살 가지고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설명 못 해요. 아, 왜? 경험을 아직 덜 했기 때문에. 이제 보세요. 지금 이 장모님 사건 이후부터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우리 지금 누가복음 공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은요 다른 사복음서보다 이 연대 순서가 아주 거의 정확해요. 다른 복음은 이 순서가 조금 약한데 이 다른 복음은 연대의 개념보다도 사건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여기 비슷한 사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가셨는데 이 누가복음은 누가는 역사가 아닙니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연대에 아주 신경을 쓰고요. 그런 복음서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연대 순으로 가주는.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 그런 부분이 그 중에 제일 정확해요.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누가도 말을 했어요. 내가 이것을 연대 순으로 자세히 쓰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장모님 사건 이후에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장모님 사건 이후부터요.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지금 예비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보시면 장모님 사건 이후부터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누가복음 4장 40절과 41절에 보면은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각색 병든 사람들을 손 얹고 고치시는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는 귀신 들린 여러 사람들을 쫓아내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자 중에 그 귀신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41절에 보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 메시지가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 지금 여섯 명 제자 후보생들에게 네, 제자 훈련 가르치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어깨 너머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제 4장 42절에서 43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을 이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섯 명이 분명 따라다녔을 거예요. 이제 고기잡이를 젖혀놓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엄청난 변화예요. 이제 고기잡이를 제쳐놓고 가끔가다 시간이 있을 때가 고기잡이하고 시간 좀 돌려서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가서 또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냥 파트타임 비즈니스맨이 된 거나 마찬가지. 그럴 때 회당에 들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는 게 내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가르치는 장면을 이렇게 누가가 표현해. 다시 말해, 저분이 이 세상에 왜 왔구나를 지금 제자들이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4장이 끝나고 5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5장은 그 유명한 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유명한 소위 게네사렛 호수에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티베리아 호수라고 그래요. 이 갈릴리 호수가 이름이 세 개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조금 따라다니다가 이분들이 다시 고기잡이로 간 거예요. 고기잡이로 가서 열심히 고기 잡는 장면이 지금 이 5장에 나와요. 그런데 밤을 새고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물을 저기다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순종을 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보고 너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또 말씀하는 거예요. 미래형으로 말해요. You will be catching fishes. 아니가 you will be catching men 그런 거. 너 지금 고기잡이 하고 있지? 너는 이제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저희가 그랬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소한 몇 명이에요? 네 명은 최소한데. 그렇죠? 누구 누구예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저희가 배를 육지에다 대고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잡은 고기까지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요, 고기 웬만하면 그러죠. 나 이거 팔고 좀 돈 좀 번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갈게요.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안 한 거예요. 보면, 성서에 보면은 고기 했다 모르겠다. 너 썩든 어쨌든 동네 사람들 가져가든 말든 나 예수님 따라간다. 이 예수님에게 분리 잡힌 사람은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방에. 그거 이 논리적으로 이게 해결 못해. 안 보이는 거요. 사람들이 보면 쟤 미쳤어. 쟤들, 저놈들 지금 미쳤어. 미쳤어. 왜냐, 베드로의 생각은 이거예요. 이게 내가 잡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잡아준 거야.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업하는 사람들, 이 사업이 이게 내 게 아니야. 에? 다 던지고 가도 괜찮아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가치 기준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요, 이 내 제자들 될 사람들을 이 가치 기준 변화시키고 예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면서요, 이분들이요, 아무리 은혜 받고 예정된 자라도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이 확신이 와야만 되기 때문에 확신 과정을 이렇게 쭉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확신 과정 속에서 인도받은 사람은 뭐가 오냐면요, 절대로 억지로 안 해요. 편안한 마음으로, 예? 그냥 자연스럽게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 뭐, 가족 걱정, 무슨 걱정, 무슨 걱정, 어느 정도는 오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간 사람은 그것을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연습을 하게 돼요. 이렇게 했는데도요, 아직도 이분들에게 제자로서 임명을 하질 않으셨어요. 그러시고는 이제 이 고기잡이 사건 이후에 또 나병 환자들을 고치는 장면이에요. 이 비상한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5장 12절에서도 16절에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중풍병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건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구약에서 믿었던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분들도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이 젊은 이 선생님이 자기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교법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딱 이 사건이 딱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딱 보는데 아, 가버나움에 고급 공무원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사무실에. 그게 레위인 마태인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에 마태를 딱 보자마자 너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마태는 이미 소문 다 들었잖아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그 조그만 타운에서 지금 이 예수님의 사건을 지금 이 고기잡이 사건까지 다 듣고 있었잖아요. 예? 특히 제사장 출신이니까 다 듣고 예수님을 지금 점검하는 게 저분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안식일 때마다 예수님 설교하는 거 가서 다 들었을 거예요. 이 마태가요. 예수님이 마태의
관심 두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미 어머니 있기 전에 이미 마태에 대해서 관심을 다 두신 거예요. 이 마태라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마태복음 썼잖아요. 마태는 어디에 가서 선교사가 됐어요? 에티오피아의 선교사가 됐죠. 거기서 순교당했어요. 마태가. 엄청난 주님의 일을 아프리카 복음을 위해서 하셨던 분이에요. 그 마태보고 너 나를 쫓으라 하니까 여기 지금 누가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5장 27절 28절에 그랬어요.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마태도 지금 처음부터 예수님을에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킹하면서 계속 왔던 거예요. 예수님 너 멀리서 자기를 체킹하는 걸 다 보셨겠죠. 예? 내 청년들, 여섯 청년들, 이런 가까이서 그러고. 딱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마태를 탁 불렀어요. 이 마태는 최고위급 관료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이 사람은 제사장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마태를 부르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고깃잡이들은 보면은 이분들은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흙수저들인데 마태는 금수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마태가 예수님 앞에 쫙 무릎을 꿇고 자기 것을 그 좋은 직장 쫙 버리고 예수님 앞에 딱 갈 때 누가 제일 샤킹했겠어요? 요 지금 여섯 명의 이 흙수저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금수저가 저분한테 꼼짝을 못하고 다 던지고 자기의 이거 높은 직장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를까? 예, 확신 중에 확신이 있다고 한 거예요. 이 객관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서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장에 들어가. 6장에 들어가가지고요. 6장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서 병 고치는 장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 어떻게 안식일에 이 율법을 어기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예수님이 탁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념에서는요 어떻게 저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실까?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교법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믿질 않지만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지금 일곱 명이 들은 거예요. 이제 마태도 거기 껴있죠? 일곱 명이 듣고는, 이야, 저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또 고치는 장면이 나오니까요. 이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뜸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볼 때 이제는 밥이 막 절절절 끓어서 이제는 다 익었어. 예수님이 보실 때. 이제 뜸 드릴 것만 남았어. 그 뜸을 드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어.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아버지 지금 요놈들 이렇게 지금 준비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요놈들 그래서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얘들을. 그러니까 그래 이제는 정식으로 임명해라. 거기 외에 또 몇 사람들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지? 12명? 나머지? 임명해라.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아빠. 그래갖고 이분이 산에서 딱 내려와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에 보면 12사람을 딱 불러다가 너는 공식적으로 내 제자가 된다. 공식화한 것이 6장 12절에서 19절이에요. 이렇게 공식화해놓고는 그 다음부터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첫 시간부터 이 비전 스쿨을 하시는데 산상수훈 가지고 비전 스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산상수훈이 바로 12명 뽑아놓고 즉시로 6장 20절부터 49절에 보면 이게 6장 전체가 산상수훈 이야기예요. 산상수훈에서 그래 뭐예요? 너희들은 두 주인 섬기지 말아라. 산상수훈에서 그러죠? 너희들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너희들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라. 이런 말씀들을 쫙 하시고 이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다 계속 따른 이야기예요. 자,
이제 제가 몇 마디 좀 하고 싶어요. 아, 마태복음에서는요, 산상수훈이 5장에서 7장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앞에 과정들을 자세히 설명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는 이 순서대로 글을 쓰신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순서대로 했지만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제자들이 이 마태복음에서, 특히 누가복음에서 말한 이것을요, 특히 여기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을 이분들이 알았을까요? 저는 그분들이 소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냥 한쪽 귀로 던지고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나갔어요. 그렇지만 약간은 머물러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명자로 예정된 사람들은 부르시는 방법이 단계적으로 부르세요. 갑자기 계획 없이, 예고 없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계획 안에서 철저히 예비 확신 과정을 거치게 하세요. 무리수 없이, 그러다가 때가 되면 카이로스, 자연스럽게 결단하도록 인도하세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세요. 이 성서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이런 과정을 다 통해서 사역자들이 됐어요. 1세기 때 열두 제자들, 또 바울, 바나바, 디모데,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도, 두기고, 마가, 실라, 오네시보로, 에바, 브로디도, 루디아, 빌레몬, 베베, 시므온, 루포와 그 어머니, 스데반, 빌립, 가이오, 야손, 소스테스, 그리스보 등 많은 유명 인사들 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어요. 2세기, 3세기 때도 똑같아요.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의 요한의 제자인 이그나티우스나,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카르비나, 순교자의 대표적인 저스틴 마르터나, 이레니우스나, 키프리안, 오리겐, 클레멘트, 테툴리안, 제롬, 모든 유명 인사들 그분들의 전기를 보면 다 똑같아요. 4, 5세기에 가서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애굽 종교의 유명한 대표적인 아버지 되신 아타나시우스, 종교개혁 이후부터 18세기까지 그 유명한 분들, 위클립, 루터, 칼빈, 조잉글리, 낙스, 스미트, 웨슬리,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다 겪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AMI를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우리 AMI 지금 우리 파트너들 주 안에서 보면, 저는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 교인으로 생각 안 해요. 저는 여러분들은 파트너들로 생각하고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We are partners in Jesus. Do you agree? 동의하세요? Yes. 이 교인과 목사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파트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지난번 우리 아바 이 비전 스쿨을 봐도요, 뭐 누가 오라 가라 하기 전에 180여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분들 아침부터 늦게까지 3일을 해도요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내가 모자라가지고 다음 이제 토요일에 또 하겠습니다. 그 토요일이 어저께. 어제 보니까 그 사람들 그대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이 사람들은 파트너들이군요. 누구 눈치 보고 온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이 예정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훈련시키시는군요.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는 게 이 세대에 어떤 사역을 지키려고 우리에게 이런 파트너십을 주시고 제자의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가?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영어를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권이나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비영어권 또 비중국어권 그렇지만 친한국어권에 향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NK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한국의 선교사들, 목사들 또 평신도들이 NK 사역을 많이 해왔지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나름대로 다 맡겨준 사역들을 잘 해왔어요. 잘 해왔는데 우리 AMI 우리 NK 미셔너리들이 할 우리의 과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우리가 다 알죠. 예. 그래서 거기 담당 분들이 하나같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돈 있게 체계 있게 잘 가르치는 것이 지금 급선무라는 거예요. NK 사역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AMI 티칭의 이 모든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지금 잘 훈련 지금 받고 있잖아요. 훈련 받아서 이제는 말씀의 검이 입에서 나오도록 다 주님께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고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이 NK 사역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미 예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고 예정하셨고 이제는 부르시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이런 부르실 때 환경을 그렇게 만드시고 이제 순종하는 마음도 이렇게 다 주셨고 또 순종케 하시고 계시고 그거의 하나의 또 표징으로 지금 NK 선교학교에 다니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이제 또 기대가 대단히 큰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에? 지금 이 NK만이 아니고 중국 동포들도 우리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중국 동포들 통해서 한족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소련 동포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일본 동포들에게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서 이제 하도록 이끄실 거예요. 우리가 모든 머티리얼들, 모든 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 AMI는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서서히 서서히 단계적으로 이제는 초기 단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는 완전히 사역에 들어가는 단계까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제는 말씀을 받을 대상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예비했다가 이제 붙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준비하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NK 미니스트리 같은 거는 상당히 그런 복 있는 사람들.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다니엘에게 말한 게 있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옳은 대라는 건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영원토록 빛난다고 다니엘에게 쫙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는요. 어떤 세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게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재림 전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들림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들림 조건을 일곱 가지 비유로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부터
25장 전체에 설명해 줬잖아요.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그 틀림받는 일곱 가지의 조건 비유를 딱 보면요. 하나같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는 NK 사역이나 중국 사역은 이거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게 몰래 해야 되는 어려운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건 많은 희생이 따라오지만 기쁨이 따라오는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좋든 나쁘든 이번에도 제가 이제 이 비전 스쿨을 하면서 여러분들 참석하는 걸 보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NK 지금 우리 선교 스쿨 오면 65명의 사람들이 그 추운 날에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는 아, 주님이 이 그룹을 멋있게 쓰시겠구나. 이 그룹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구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침을 받는 귀족 계급의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미리 어머니의 태중에서 예비를 받은 사람들이구나. 예지된 사람들이구나. 예정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렇게 부르시더니 이제는 훈련시키시더니 이제는 주님이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 확신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확신까지 오기까지는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봤지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이 소리를 듣는 것도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룬 것도 아니에요. 이제 계속 떠나도 가야 돼. 계속 발전해야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오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저 세상에 올라가면 궁창에 뭐같이요? 별같이 빛나리라. 면류관 많이 쓰시고 하나만 쓰지 마시고 많은 면류관 쓰시고 우리가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아멘. 같이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장면, 창문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섭렵했습니다. 과거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식으로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 이 모습대로 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찬란한 것도 없고 운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 베푸심과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과 단계적으로 가르쳐 주심에 의지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에 잘 순종하는 복된 자들 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계속적인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 모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